안녕. 오늘은 캄보디아 현지 슈퍼에서 만원어치를 사보려고 해요. 2만 리엘. 2만 리엘이 5달러거든요. 그러니까 4만 리엘 해서 10달러어치 한번 사볼게요.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여긴가 봐요. 들어가 볼까요? 이거 어디 에너지 드링크 없나? 여기 있다. 이거랑 How much? 4,000. 네, 1달러. 2달러 썼으니까. 이거 불닭볶음면이 있어요. 불닭볶음면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인지 현지에 가면 틀라이퍼만? 5,000. 1,200원 정도? 그러면 2달러, 3달러, 4달러. 4달러! 4달러 썼네요. 어, 이거 드실? 딸기? How much? 비펀? 비펀 프롬? 2,500. 아, 과자도 살까?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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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개소리야! 아, 이거 비펀? 2,000리엘. 그럼 얼마지? 8,000. 여기 비펀? 조금 먹겠지랑. 바이바이. 10달러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찍어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3,500리엘 남았어요. 4,000리엘에 1달러니까요. 한 1달러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얼마만큼 샀냐? 자, 일단 불닭볶음면 신기해서 우리나라 거 팔아가지고 신기해서 두 개 샀고요. 과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과자 여섯 개. 그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스크림 다섯 개. 그리고 음료수 두 개, 에너지 드링크요. 이렇게 샀는데 많이 산 것 같아요. 와우! 네, 되게 싸게 많이 샀네요. 자, 이렇게 끝. 싸다!